친근하고 이제 편안한 친구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설렘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, 그것도 있다. 그리고 저는 유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계속 드립치고 이 정도 말고 그냥 한마디 툭 가끔씩 던지는데 그 사람은 웃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들어보면 되게 웃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제 유머 코드를 딱 저격하는 그런 말들을 이따금씩 툭툭 던지는 그 정도의 그런 유머를 가진 사람? 언니 우병우 봐요? 아 그거? 우병우? 우병우 아니라 우영우잖아. 봐봐 우병우라고 했잖아. 너무 놀랐다고. 깜짝이야. 뉴스 섹션으로 넘어갈 뻔했어 갑자기. 우병우가 아니고 우영우. 그러니까 박은빛이 나오는 거잖아요. 저 알아요 여러분? 저 박은빛이랑 동창이에요. 제 고등학교에 박은빈 씨가 다녔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같이 다녔었어. 물론 나의 존재는 전혀 모르지. 나는 박은빈 씨를 알고 그때도 연예인이셨고 고등학생 때 뭐 제가 뭐 3학년이면 1학년이나 뭐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. 근데 막 학교에서도 되게 소문이 자자했던 뭐 연예인인데 박은빈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데 인성도 되게 좋고 뭐 선생님들하고도 막 교무실 가면 선생님하고 막 얘기하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. 아마 그때 뭐 학교 회장? 뭐 전교 회장 아니면은 뭐 반장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하고도 막 친하고 그리고 뭐 공부도 잘한다. 그래서 뭐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막 예쁘다 이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어우 진짜 짱이다 막 이런 이랬던 연예인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있어요. 박은빈 씨.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TV 나오면은 괜히 막 자랑스럽고 그런 게 있었지. 근데 뭐 아니나 달라? 뭐 그 인성이 어디 가겠어요. 뭐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연기가 볼 때마다 아주아주 늘어있다는 거. 어쨌든 박은빈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. 선미님 더 빨리 더 떴으면 좋겠어요. 저요? 아니야 나는 안 떠도 돼. 저는 막 널리 널리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아요. 저는 그냥 안 유명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. 누가 라디오스타에서 저는 아무도 절 모르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김구라 씨가 그거 듣고 그런 건 없다. 그런 건 없다라고 했었는데 저도 너무 그러고 싶어. 난 안 유명해지고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. 안 유명한 부자. 그게 내 꿈이다.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고 싶진 않아. 그러니까 너무 주목받고 싶지는 않아. 지금 정도의 사실 주목은 지금 정도의 주목도 딱 좋아요. 저는 지금 요새 그냥 나가면은 한두 분 정도가 오셔서 팬이에요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. 그 정도가 재밌어요.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언니 보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? 아 그래 구독자들이 저를 실제로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를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제 구독자분들은 온라인에서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죠. 온라인에서 뭐 유튜버로서 본 사람은 어쨌든 실제가 아니라 화면에서만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그 사람이 있으면은 어? 저 사람 내가 봤던 사람인가? 아닌가? 약간 이렇게 긴감인가 하거든? 보통 이렇게? 근데 제 구독자들은 한 100m 밖인데도 어? 선미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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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래요.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은 특징이 제 친구들 옆에 있을 때도 진짜 누가 와가지고 제 친구처럼 선미님! 막 이래요. 그러면 선미님! 이러면 제 친구가 아는 사람이야? 아니, 구독자분이야. 이러면 야 너는 구독자분이 왜 이렇게 친구같이 다가오냐? 아니면은 첫 번째 유형 선미님! 하면서 인사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저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유튜브 잘 보고 있는 분들 중 큰 유형은 혼술 토크 너무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러면서 또 막 언니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예뻐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. 그리고 진짜 인상 깊었던 구독자분은 진짜 귀여웠었는데 제가 귀여워서 기억을 해요. 제가 지하철역에서 강남역이었나?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. 누가 봐도 날 알아본 거잖아. 다가오진 않아. 나도 이렇게 또 마주치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. 그게 뭐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데 눈이 알아본 것 같아요. 저도 막 이렇게 하면서 난 이렇게 하거든. 여기서 유튜브를 자기 핸드폰으로 키시는 거예요.
그러면서 제 채널을 이렇게 키시면서 막 이러는 거야. 너무 귀여웠어. 이렇게 키시면서 다가오진 않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너무 다가가고 싶었다. 나는 이런 귀여운 사람 너무 좋아해요. 가끔씩 유튜버를 실제로 보면은 약간 좀 무례하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진짜 유일하게 살면서 불쾌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분은 구독자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그냥 나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지. 근데 제가 왜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냐면은 딱 그런 사람을 딱 한 번 만나봤었는데 그때 무슨 약간 페스티벌 같은 거였었거든요. 근데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놀고 있는데 누가 자꾸 내 발을 밟는 거야 앞에서. 그래서 그것도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 막 완전 째려보고 있었어요. 한 번만 더 밟아봐라 진짜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 아, 막 계속 비틀비틀 약간 술에 취해 계셨거든요. 여자분이셨는데 막 비틀비틀 하면서 또 내 발을 밟는 거야. 뒤에 있는 나를.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아 저기요 내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. 근데 그분이 딱 뒤를 돌아보더니 어머! 이러시는 거야. 날 알아봤잖아. 나는 약간 지금 좀 묘해진 거지. 포지션이 굉장히 묘해진 거지. 지금 발을 밟아서 굉장히 짜증을 내려고 했는데 나를 안다. 저 사람 내 구독자일 수도 있겠다. 하니까 아씨 어떡하지 하면서 화를 약간 애매한 표정이 됐죠. 근데 어쨌든 지금 취해서 내 발을 밟았으니까 난 약간 기분 나쁜 상황이었지. 근데 그분이 어머! 해서 어 선미님 막 너무 팬이에요 막 이랬으면은 좀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유튜브 하시죠? 아 이름이 뭐였죠?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.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안 알려드릴 건데요 했어요. 아니 내 이름을 알면 아는 거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. 그게 진짜 너무 기분 나쁜 거야. 진짜 기분 나쁘겠죠. 근데 그분이 취해 계셨어요. 그래서 옆에서 막 친구분이 막 야, 막 그러지 마, 막 이랬는데 막 아, 나 이름이 뭐였죠? 아, 이름 얘기해 주세요. 이름이 뭐예요? 계속 이름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.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. 왜 말 안 해 주세요?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같이 다른 데로. 저재패에서 봤는데 인사 못했어요. 아, 진짜 인사하시지. 약간 서재패에서는 진짜 약간 슈퍼스타 느낌을 받았던 게 제가 음악 콘텐츠를 하는데 거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내 구독자들이 빈도수가 많았던 거지 거기는. 그 서재패에서는 그래가지고 푸드코트에서 이렇게 줄서 푸드트럭에서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선배님 하면서 손에다가 맥주를 지워주는 거예요. 그래서 맥주를 두 개나 지워줬어. 그러면서 맥주 그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받아 생맥 따라주는 거 있잖아요. 그 딱 손에다가 지워주시면서 맛있게 드세요. 너무 팬이에요.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. 감사합니다. 그렇게 쿨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와중에 제가 맥주 이거 어디로 줄 서야 돼요? 막 여기로 줄 서시면 되는데 여기는 줄이 기니까 여기 빨라요. 이렇게 알려주시고 쿨하게 가신다는. 너무 좋아. 그런 스타일 너무 좋죠. 그리고 약간 교포분이셨나 봐요. 어떤 분은 그 서재배에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빅 팬! 이러면서 가셨어요. 빅 팬이 너무 원어민 발음이었던 거야.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아요. 사진 찍고 있으면은 옆에서 이제 다른 분도 막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해야지 하고 이렇게 차두 이러면서 다가오시죠. 그때 뭐 슈퍼스타 뭐 체험했지 뭐 그때.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이게 다들 유형이 달라요. 그게 있다.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겠어요. 본인은 알지만 친구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친구한테 이 유튜브를 보여주는 거지. 너무 보여. 유튜버 선민이라고. 이러면서 막, 친구는 이제 보면 처음 봤잖아 나를. 그래? 친구는 이렇게 뚫어져서 쳐다보고 야 유튜버 선민이라고. 이러면서 그런 것들 있죠. 그거 딱 보면은 알아본 것 같은데 근데 또 아는 척은 또 안 하세요. 이런 분들이 있다. 다 이렇게 유형이 있다. 선미님 이상형 궁금해요. 이것도 한번
찍어볼까 했었는데 제 이상형은 키는 좀 컸으면 좋겠고 약간 저 이사벳님처럼 할 수 있거든요. 키는 조금 컸으면 좋겠고 어깨는 좀 넓었으면 좋겠고 근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동성님 정도의 막 그 정도 근육은 아니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헬스나 뭐 크로스핏 수영 이런 걸 하시나 보다 그런 게 느껴지는 그 정도의 약간 관리를 하신다 싶은 그 정도의 근육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막 허리가 너무 길지 않은 그런 비율을 가셨던 분이면 좋겠어요. 조금 다리가 조금 긴 정도의 그런 체형을 가지신 분이면 좋겠고 얼굴도 막 너무 크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너무 저보다 얼굴이 작은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마는 보이는 게 좋아요.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머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분 좋고요. 그리고 얼굴을 조금 이렇게 좀 깔끔하게 생긴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막 눈코입이 너무 이렇게 멀면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저처럼 눈코입이 너무 가까운 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적당한 눈코입의 위치로 깔끔하게 생기신 분 그런 거 좋고 그리고 성격은 다정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또 막 너무 저보다 감성적인 거는 별로고 근데 가끔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막 폭풍 날려가면서 마상 주는 거는 싫어요. 로맨틱했으면 좋겠고 근데 막 너무 또 막 이벤트에 목숨 걸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친근하고 이제 편안한 친구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설렘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 그것도 있다. 그리고 저는 유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계속 들치고 이 정도 말고 그냥 한마디 툭 가끔씩 던지는데 그 사람은 웃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들어보면 되게 웃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제 유머 코드를 딱 저격하는 그런 말들을 이따금씩 툭툭 던지는 그 정도의 그런 유머를 가진 사람? 그리고 또 일은 열심히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뭐 너무 그렇다고 자기를 열심히 하지만 막 워라벨을 포기해가면서 워커홀릭인 거는 싫어요. 휴일은 딱딱 정해져 있고 휴일은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워라벨을 딱 갖춘 분. 여기까지 할게요. 여기까지. 아우 몇 분 동안 얘기한 거? 오늘 안에 끝나나요? 언니 이사벳님 삼켰어요. 언니 이상형 요구사항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아직 다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. 완전 저랑 비슷하네요. 적당한 위치에 파킹되어 있는 눈코입. 그렇지 딱 그거지. 언니 저랑 같이 혼자 살잖아요. 아니야 나 혼자 안 살 거야. 여러분 우리 오래오래 행복해요. 나도 내 이상형 같은 남자 만날 거고 여러분 이상형 같은 사람 만나요.